고양시의회 의원들이 런웨이 위 패션 모델이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의상을 입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섰는데요.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한켠에 마련된 야외 무대. 아름다운 선율에 공연 무대 뒤에 이어진 패션쇼 순서. 런웨이에 남녀 모델들 포즈가 왠지 어색한 듯 보이는 것은 이날의 특별 이벤트 때문입니다. 고양시 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의상과 패션 아이템을 두르고 워킹에 열심입니다. 이날만큼은 의회의 정장을 입고 하나 된 마음으로 패션 모델로 데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바자회와 캠페인을 겸한 무대입니다. 처음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 만큼 많이 떨렸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와 그리고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저희가 직접 이렇게 모델이 돼서 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떨리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민들과 나눔 문화 인식을 나누는 데에는 도움이 된 듯합니다. 주말에 나왔는데 날씨도 춥지도 않고 기부 문화 확산에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바자회장. 아파트 단지들 사이 공원길에 펼쳐진 천막들과 갖가지 물건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맞습니다. 무려 21년째 이어오는 고향 YWCA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그 명맥이 끊길 위기를 맞았었지만 지난번 위드 코로나 기간을 통해 올해도 어김없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 YWCA 회원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물품과 고양시의 각처에서 보내주신 후원 물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나눔이 나눔을 만들고 그 나눔으로 인해 또 다른 나눔을 행하게 되는 나눔의 미학. 나눔은 나눌수록 커지는 마력을 가졌습니다. 나눔 행사 파이팅!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